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소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모드는 바로 벽돌을 던지는 모드인데요. 이 벽돌을 던지는 모드는 말 그대로 벽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모드예요. 자 일단 어떤 아이템이 추가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아이템이 추가되냐면 바로 이 블록, 이 TNT 벽돌과 그 다음에 TNT 벽돌 만드는 법은 벽돌과 TNT 하나가 있으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TNT 블릭 캐논, 브리크 캐논, 자 이거는 벽돌 4개와 막대기 1개, 철개 2개가 있으면 만들어지고요. 또 이거가 막 구하기 힘들면 지옥을 가서 네더 벽돌 4개와 철개 2개, 그 다음에 막대기 1개가 있으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걸 4개를 모아서 벽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또 네더 이거를 쬐그만 걸 모아서 벽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모드인데요. 벽돌을 과연 어떻게 던지는지 지금부터 한번 미소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벽돌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벽돌. 자, 벽돌은 일단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르면은 돼지를 한번 꺼내볼까, 돼지? 돼지를 한번 꺼내보고. 여러분, 노랫소리 들리죠? 안 들리면 안 돼. 들리네. 자, 이렇게 벽돌을 꺼내가지고 게임 모드를 풀어볼게요. 자, 게임 모드 풀고 이렇게 오른쪽을 누르면 얘네들이 맞아요. 그리고 좋은 게 얘네들에게 공격을 해도 저는 벽돌을 다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벽돌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벽돌을 재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벽돌로 맞짱 할 수 있는 벽돌. 벽돌 전쟁. 벽돌로 사람을 죽여라! 벽돌 전쟁 한번 컨텐츠 만들어볼까? 벽돌 전쟁? 괜찮을 것 같은데, 벽돌 전쟁? 별론가? 벽돌 전쟁? 괜찮을 것 같은데요, 벽돌 전쟁? 이렇게 돼지를 소환해서 이렇게 돼지를 벽돌로 잡아버리는 겁니다. 벽돌 전쟁. 벽돌 전쟁. 여튼 이런 식으로 던질 수가 있고, 또 아까 보신 TNT 한번 벽돌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캐논. 캐논이죠. 자, 이걸 꺼내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누르시면 좀 더 멀리 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멀리 갑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이걸로 쓰면은 벽돌이, 자 이걸로 오른쪽을 눌러서 쏘시면 이제 벽돌이 안 쏴지네요. 네, 벽돌이 쏴지지 않습니다. 네, 쏴지지가 않아요. 네, 이거는 게임 모드일 때만 벽돌이 쏴지는 거고, 사실 벽돌을 쏘려면 우리는 이거가 있어야 돼요. 벽돌 캐논을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아이가 필요한데요. 자, 그래서 오른쪽을 누르면 안 되죠. 장전을 해야 되나 봐요. 장전하는 키, 바로 장전하는 키는 조작에 보시면은 이제 말도 안 되게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지 않군요. Shift 누르고 오른쪽. 야, 안 써져. 뭐야 이거? 분명히 써져. 잠깐 공략을 한번 볼까? 내가 원하는 건 그저 너일 뿐. 야, 왜 안 써지냐? 사기쳤냐? 야, 사기쳤냐? 야, 이렇게 안 된다. 이럴 때는 그냥 벽돌을 들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누르시면 튕겨요.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튕기는 오류가 있으니까 조심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근데 튕기는 대신 벽돌이 터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던져서 튕기는 대신 이렇게 튕겼는데 나는 살고 이제 애들은 죽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터져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오류가 있는 모드입니다. 자, 이렇게 던져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면 터져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완전 신기하죠? 난 체력이 달지 않아. 하지만 한번 튕긴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게임 모드를 한번 쓰고 폭탄을 던져볼게요. 자, 게임 모드를 쓰고 해도 튕긴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자, 보셨죠? 보셨나요?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미소와 함께 벽돌을 던지는 모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벽돌 던지는 모드는 아직까지 좀 오류가 많은 모드지만 제대로 나오기엔 좀만 오류가 고쳐 나오면 아주 재미있는 모드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벽돌 모드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프리카 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모드 리뷰로 올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